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. 알바로 했는데 정규직이 됐다. 5천만 원 소리 질러. 블루칼라는 5천만 원 벌면 안 됩니까? 제가 만나본 청년들의 이야기는 빡센 것보다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다. 이번에 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이진 않았다. 대한민국은 참 시험 우선주의가 너무 팽배했다. 시험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신뢰도. 로또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생이 또 이렇게.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거 아직도 합의가 안 됐어요. 인천시는 피해자고 다른 데는 이제 가해자다. 맞아요. 그렇게, 네, 그렇게. 경기도는 뭡니까? 연장을 10년을 해준 거예요. 또 연장을 한다? 대체 매립지 미리 생각해둔 지역이 그 서해안 밝힙니까?